자, 여러분, 지금은 스카이프 윈도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스카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한 3년 전에, 3, 4년 됐나요? 8조를 써서 했는데, 전 세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상이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. 스카이프 윈도우를 지금 띄웠는데, 스카이프는 USB 카메라를 상대방에 보여주면서 하는데, 그 보여주는 것 대신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상대방 얼굴이 여기에 나오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포인트를 보이다가 이런 비디오도 또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는 윈도우를 하다가 파워포인트를 가서 파워포인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 지금 뭐 다음 장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면서 하게 되죠. 이러다가 만약에 그 스카이프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면 스카이프를 띄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스카이프 윈도우로 가서 스카이프에 있는 그 비디오를 플레이하면 되겠습니다. 도구에 가셔서 도구가 있는데 거기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그 이제 옵션 화면에 뜨게 됩니다. 이때 이 옵션에서 그 여기 영상 설정이 있죠. 영상 설정, 사운드 설정이 있는데 영상 설정에 가시면 그 여기에 다른 레코더 비디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레코더 비디오를 하고 다른 레코더 비디오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화면 조정하면 보시다시피 스카이프 윈도우 안에서 비디오가 그대로 리얼타임으로 돼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십니다.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저 화상회의를 시작하면 바로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그 스카이프로 하는 거 또 페이스북은 이제 OBS라는 걸 써서 하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 있는 거 아프리카에 있는 거 같은 방식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여러분 이스트를 통해서 마음껏 전 세계와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의 세계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